10월 26일 날이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네, 멋진 날, 합격하는 날 이렇게 의지를 좀 한번 새겨 넣으시고 자, 테마 4보죠. 토지의 특성. 얘도 뭐 시험 문제 100% 나오는 내용이죠. 최근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나왔던 문제고 그러니까 토지의 분류와 1단원에서 토지의 특성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일부.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전부 100%를 다 배우는 건 아니고 나중에 차차 공부하면서 한두 개씩 더 추가가 될 내용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딱 배울 건데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있는데 자연적이라는 말은 선천적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타고나는 걸 얘기하고 타고나는 것이고 절대적인 토지의 특성이에요. 특별한 성질, 절대적이라는 건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없겠죠. 예외 없이 모든 토지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 모든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 절대적인 특성으로 예외 없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있어서 부부영계 이렇게 근데 뭐 이건 암기코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수백 번 공부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외우실 거예요. 한자로 보니까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 부증성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영속성은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소모되지 않아야 돼요. 소모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개별성은 개별적이다, 다 개별적이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다, 다 다르다가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 중요하죠. 우리 물리적. 우리 지난주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배우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기술적과 똑같은 말이 물리적.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습의 성질이 불가능하다, 불변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비이동성이라 그래요. 비이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뭐 같은 말이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위치가 변하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치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성은 다른 말로 이동하지 않는다, 비이동성이라는 건 똑같은 표현이고 얘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증성을 보면 증가시키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가 없다. 토지의 순수한 양을 늘릴 수가 없다를 이걸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되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모나 파손될 수 있죠. 건물 같은 건 마모 파손되죠. 노후화되는 거죠.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치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그러니까 토지는 마모 파손 노후화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 감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자, 감가는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눈에 보이는 가치 떨어지는 건 뭐냐면 마모 파손 노후화에 의해서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세금을 낼 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세금에서 감가상각은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 감가상각 뭐냐면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모 파손 노후화돼서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 건물 사면 시간만 지나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이건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정할 때는 감가상각이란 말 쓰고 감정평가에서는 물리적 감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 똑같은 말이다 일단 생각하고 나중에 감정평가 배우면 구분해 줄 거예요. 아직은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전에 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야, 나는 이거 모르면 못 넘어가 이런 성격 좋지 않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다 그때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감가상각과 물리적 감각은 비슷한 얘기야. 눈에 보이는 감가, 마모파손에 의한 감가를 얘기하고 토지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를 줄여서 배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이 다 개별적이다 라면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해요. 바꿔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 비대체성이라고 해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 네 가지를 보니까 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이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일어나지 않는다. 개별성은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적 특성은 여기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부부 연계가 있는데 얘들은 모두 다 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물리적이 나와야 돼요. 물리적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불가능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적 특성이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이런 거예요. 이런 성질은 어떤 현상과 관계가 깊냐, 파생되는 현상이 어떤 성질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워도 괜찮지만 이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우는 걸로 한계가 있어요.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제가 이해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시켜드리고 다음 순환은 좀 다르게 이해시켜드리면서 이해시켜드리려고 할 거니까 내용을 좀 듣고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장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설명해주면 그거에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서 내 생각이 뭔가 틀린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 안 돼요. 특히 공부할 때 민법이 특히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맞는 것 같고 얘가 사기꾼 같은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항상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봐 또 맞지 않는다면 선생님과 질문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수정해놔야 돼요. 보죠. 자,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 자산.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 이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이 부동성이죠. 자, 외부욕과 그 다음에 지역화, 국지화 발생의 근거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외부욕과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변할 수 있죠.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가 있는데 옆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요. 그럼 옆에 있는 영향을 받겠죠.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근데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장례식장 들어오면 가치 떨어지듯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해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화의 발생에 근거가 된다. 얘가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역화, 국지화. 자, 지역화라고 하고 지역에, 이 지역에 국은 국한된이라는 거예요. 국한된 성질을 국지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화와 국지화는 똑같은 말로 볼 건데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현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죠. 토지가 있어요. 택지. 건물 지을 수 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강남에 있느냐, 강원도 산골에 있느냐, 저희 부산에 있느냐 가치가 다 다르죠. 똑같은 토지인데도 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수요 공급 정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즉 서울에서는 택지를 살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건데 강원도는 살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경기 변동 양상도 지역마다 달라요. 균형 가격 형성도 지역마다 달라요.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서만 나타나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지역마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왜 부동성과 관련됐느냐라고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있다 보죠.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내 토지가 있는데 갑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외부 효과를 받겠죠? 좋은 외부 효과는 플러스 외부 효과, 한자로 플러스를 정이라고 해요. 나쁜 외부 효과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 한자로 부라고 해요. 부, 마이너스를.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럼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쓰레기 매립지의 외부 효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효과의 근거가 부동성부터 비롯돼요. 자, 지역화 국지화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다르다가 중요한 건데 택지의 가격이 지역마다 다르다 그랬죠.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형성되는 건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수요가 살려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즉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면 어떤 지역에 택지가 모자라고 어떤 지역에 택지가 남아돈다고 해보죠. 그럼 이 택지를 이쪽으로 옮겨둔다라면 살려는 사람 많으면 이쪽 가져다가 쓴다라면 얼마든지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역마다 다 똑같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남는 택지를 부족한 택지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항상 택지가 모자라고 어떤 지역은 항상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른 성향이 생겨나요.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차차 배울수록 계속 하나씩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암기 코드가 있어요. 외부 지역의 부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 자, 인접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가르친 학자도 있고, 이걸 빼는 학자도 있어요. 인접성은 뭐냐면, 토지는 혼자 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붙어져 있어요. 선생님, 저기 외딴 섬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아니죠. 물을 걷어내면 다 토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토지는 붙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인접해 있다, 옆에 있는 토지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를 인접성이라 그래요. 더기까지만 알고 우리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외부효과, 지역화, 국제화 나왔는데 부동성을 찾아야 되는데 부동성이 없어요. 그럼 뭘 찾아야 돼? 인접성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지역에 부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외부 지역 부인.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 뒤에다가 뭔가를 더 붙여서 암기할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그래서 부동성에서 한 문제를 내라 그러면 무조건 외부효과와 지역화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자, 세 번째 임장활동이라고 있는데 좀 들어봤을 거예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 즉 부동산에 정보를 알려고 할 때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럼 부동산을 내가 토지가 어떤 건지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려면 사람과 함께 직접 가서 봐야 돼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이 임장활동의 근거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시험에 전에 한번 나왔을 때 자, 만약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할 때 즉 이 임장활동은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활동이에요. 즉 물건이라는 토지를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다. 근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그래서 부동성,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토지를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올 때 그 토지를 떼어서 여기다가 보여주면서 진열하거나 전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대한 토지의 정보를 알아내야 되겠죠. 이런 걸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 자,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임장활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장활동이 되는 활동의 근거를 두 가지를 찾으라면 대물활동과 부동성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권리의 가치로 거래된다라고 나왔어요. 권리 가치로 거래된다. 동산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산을 거래할 때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동산은 점유를 이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낼 테니 물건을 받는 거죠. 물건을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질 수 있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게 동산의 거래예요. 근데 부동산은 거래를 하죠.
토지 거래하죠. 거래하는데 토지를 떼어서 건네주면서 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래는 어떻게 일어나냐?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래를 소유권만 이전시키면서,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만 이전시키면서 토지를 거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야, 서류에 있는 이름 하나 바꿔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확실한 건 이걸 떼어서 넘겨주면서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 토지의 거래는 얘가 가만히 있고 소유권만,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만, 권리만 이전시키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거래는 권리의 가치로 거래가 일어난다. 물론 이제 소유권만 이전하는 건 아니죠. 뭐 나중에 이제 물건을 배우면 전세권이나 이런 거, 지상권 이런 것도 이전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물건을 넘겨주지 못하고 권리만 이전시키는 일로 거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동산,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외부 효과와 지역화의 근거가 된다. 암기해야죠. 외부 지역의 부인, 외부 지역 부인,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근데 이 지역화, 국지화의 단어 뜻이 중요해요.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도, 경기 변동 양상도, 수요 공급 정도도,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 정도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 지역화, 국지화. 임장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데 대물활동인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 현장에 임한 활동해야 된다.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거래할 때는 물건을 직접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권리만 이전시키면서 거래가 일어난다. 이게 다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 부중성. 만들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눈에 보이는 공급이 불가능하다. 눈에 보인다는 건 토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토지량을 늘려서 공급할 수가 없다. 생산이 불가능하다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건 쭉 연결시킬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한대요. 그러면 귀할까요? 희소하겠죠. 만들지 못하니까 희소하고 그 다음에 유한하다. 딱 정해져 있어요.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토지 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토지는 사람들이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요자가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해요. 좋은 땅, 입지, 위치한 장소를 입지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차차도 해석할 건데 수요자가 경쟁한대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럼 서로 살려고 하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지가가 올라간다. 지가는 토지의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토지 가격. 지대도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질 거예요. 높아진다. 지대는 뭐예요? 지대. 토지의 사용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사용 대가. 얘는 토지의 가격을 얘기하고 얘는 토지의 사용 대가니까 뭘 얘기할까요? 토지의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토지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발생도 커진다요. 이 발생이란 말도 커진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10에서 20으로 커졌어요. 커지는 거죠. 0에서 10으로 커졌어요. 커지는 거죠. 0부터 출발할 때 발생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도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수요자가 차지하려고 경쟁하니까 지가나 지대, 토지의 가격과 토지 임대료가 커진다,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땅을 넓게 이용할까요? 좁게 집중적으로 이용할까요? 좁게 집중적으로 이용할까요? 토지값이 비싸니까 좁은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를 뭐라고 한다면 집약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 낮은 건물을 넓게 짓는 것이 아니라 좁은 땅에다가 건물을 높게 깊게 짓겠죠. 이걸 우리가 지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중 높게 지하 깊게 이용하는 걸 우리가 공중지표 지하를 뭐라고 했어요? 입체 공간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건물을 입체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화시킨다, 입체화시킨다, 이걸 집약적 이용한다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들지 못하니까 야, 귀하고 유한하지. 그럼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겠지.
그럼 땅값이 비싸지고 토지 임대료가 비싸지겠지? 이걸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땅을 이용할 때 집중적으로 이용하겠네, 집약화되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집약화되는 걸 다시 또 해석하면 건물을 지을 때 고층화, 입체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토지용의 최유효이용. 자, 최유효이용이란 건 뭐냐면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이용이라 그래요. 자, 땅을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땅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들 수 있는 흔한 땅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야,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을 네가 차지했어. 네 땅이야. 그렇다고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이걸 차지하고 있다라면 그 땅에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고 하는 근거가 부중성이에요. 자,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토지에는 공짜가 공익이에요. 공익.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한다. 공익은 뭐냐면 다수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라면 누군가는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개인 소수는 손해보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공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에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공개념이 있어야 정부가 토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정책. 토지 정책을 펼칠 때 한번 잠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한대요. 집이 없어서. 그럼 나라가 나서야 되겠죠. 돈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뭘 지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없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못 짓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적당한 땅을 찾아. 정부가. 적당한 농지 같은 걸 찾아서 뭐 해요? 수용을 해서 이걸 택지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농지의 토지 소유자는 할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절대 안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보상금을 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으려고 수용해야 되겠다라면 안 팔 수가 없어요. 이제 일부 개인 권리가 침해되면서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이런 게 있어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만들 수 있었다면 정부는 개인 권리 침해하지 않고 만들어서 했어야 돼, 알아서. 근데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개념인 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토지에는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하면서 공익을 우선하는 공개념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는 만들 수 없어서 공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을 펼치려면 공개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중요한데, 아직 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게 35회든 36회든 다시 등장할 중요한 단어이긴 해요. 토지 공개념. 자, 외워야 되는데 가능한 이해하면서 이렇게 외워나가고. 자, 세 번째, 영속성. 자, 영원히 계속된다를 영속성, 이 말은 소모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모파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모가 안 된다는 거. 그럼 마모파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돼야 안 돼요. 이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뭐 재생산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생산은 뭐냐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져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재생산 이론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토지에는 재생산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만든다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재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라는 걸로 충분히 해석돼요. 소모 전제할 수 없다.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 누린다를 향유한다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에는, 부동산에서 특히 토지에 투자할 때, 자, 토지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서 토지를 내가 샀어요. 5억 주고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 내가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해보죠. 그래서 보유기간 이렇게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서 처분을 했어요. 처분했다. 처분했는데 이때 8억에 처분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죠. 토지를 여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냥 내가 빈 땅 놓지 않고 이 땅을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임대 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임대료를 벌 수 있어요.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벌 수 있고 처분할 때 또 돈을 벌 수 있죠. 살 때 얼마 주고? 5억 주고 샀는데 8억에 팔았죠. 그럼 가치가 얼마 오른 거예요? 3억에 올랐어요. 근데 2억 들은 것 같은데? 가치 상승분이 3억이 올랐죠. 이때 이걸 우리가 양도차익, 매매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치 상승분이라 그래요. 즉 5억짜리가 8억으로 가치가 얼마 올랐어요? 3억이 오른 거예요. 3억이 오를 때 처분할 때 얻는 이익을 처분이익, 양도차익, 매매차익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토지에는 임대료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처분할 때 가치 상승분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소득이득.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외워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알파벳 ABC 이렇게 외우듯이 그냥 학문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가치상승분을 자본이득이라 한다. 얘를 좀 더 편한 용어로 바꾼다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사용하면서 내가 얻은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이익이라고도 하고 이익이나 이득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자본이득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처분할 때 얻는 이익이죠. 그래서 얘를 처분이익이라 그래요. 처분이익 이렇게 얘기한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토지에 투자할 때 임대료 수입과 또 처분할 때 가치상승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투자할 때 우리 투자한다는 건 장래 수익을 기대한다 그랬죠. 장래 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를 지출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했어요. 이때 수익은 언제나 두 개로 얘기해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료도 벌 수 있고 가치가 오르가면 처분할 때 가치 상승분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의 장점으로서 언제나 두 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왜 영속성과 관련이 있느냐를 이제 해석해보죠.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다. 자, 토지라고 했으니까 토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얘가 소모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모되지 않고 토지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얘가 항상 얻을 수 있어요. 남의 조건은 다 갖춰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중요한데 얘가 8억이라는 가치가 여기서 인정돼야죠. 가치가 인정돼야만 이 5억과 8억의 가치 차이만큼의 가치가 차이 상승한 만큼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가 되려면 야, 이 시점에 이 토지는 8억이야 이렇게 가치가 부여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걸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에 좀 배울 건데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과거에 돈을 잘 벌었냐가 중요해요? 미래에 돈을 잘 벌 거가 중요해요? 미래에 돈을 잘 벌 거가 중요해요. 과거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미래 돈을 하나도 못 벌 거라고 생각한다면 얘 가치는 부여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시점에서 8억의 가치가 부여됐다는 건 미래에 얘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장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얘가 장래 수익을 땡겨온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장래 수익이 보장되려면 없어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영속성 때문에 미래에도 영원히 계속 토지가 유지될 거야. 소모되지 않고 있을 거니까 장래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 한번 따져보면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영속성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이 나타나는데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얘와 얘의 가치 차이만큼을 얻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가치가 부여가 돼야 돼요. 이 가치가 부여돼야 되는데 이 가치가 부여되려면 장래 돈을 벌 수가 있어야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장래 없어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는 게 무슨 성? 영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이 두 개가 생겨난 거예요. 중요한 얘기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하지만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배우면 명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토지의 특성은 한 번에 다 이해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넘어가 이런 거 좋지 않다 그랬어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한번 좀 고민해 본 다음에 나중에 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줄 거니까. 자, 그래서 소득이득과 사용이익, 자본이득, 처분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소득이득을 뭐라고 한다?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수입 얘기하고 이 자본이득을 뭐라고 한다? 가치 상승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간 거. 가치 상승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장래 수익일 근거 보장해 줄 수 있어요. 토지. 없어지지 않죠. 미래도. 영원히 계속되니까 장래 수익을 보장해 줘요. 그러면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가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장래 수익이 있어야 언제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가치 부여하는 건 장래 수익이에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배울 내용인데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가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가치. 가치가 뭐예요?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환원한 값.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들어있는데 이 장래 편익은 장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안 적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배울 거예요. 장래 수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환원이라는 건 땡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땡겨온 값을 이걸 가치라고 정의해요. 땡겨오는 걸 환원한다, 할인한다 이런 말을 써요. 뭐 할인과도 같은 말로 써도 돼요. 장래 편익을 땡겨와야 돼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는 언제나 미래 값이에요, 현재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잘 봐봐. 장래를 뭘로? 얘로 땡겨왔잖아요. 그렇죠? 미래 수익을 언제 값으로 환산한 거예요?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무슨 값이에요? 현재 값이에요. 가치는 무조건 현재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장래 수익을 땡겨와야만 현재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 이 내용도 보면 그림을 참 봐봐요. 미래 편익을 언제로 땡겨왔어요? 이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로 땡겨온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땡겨온 거. 그래서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영원히 계속되니까 우리가 그냥 바로 뭐 1년 뒤만 생각하면서 토지를 개발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없어지지 않는 토지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가 필요하고 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겠죠. 부자는 건물 안 사고 땅을 사죠. 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토지는 없어지지 않고 대대손손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마모 파손이 일어나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토지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영속성 때문이에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소득이득과 임대료 수입이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자, 재고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라는 말 일상적인 용어하고 조금 달라요. 재고라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걸 재고라 그래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 만드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재고는 중고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우리가 토지를 거래하잖아요.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토지는 언제나 쓰던 거,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쓰던 걸 거래하지 새 걸 거래하는 게 없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언제나 쓰던 걸 거래할 수밖에 없다. 없어지지 않아서 중고만 거래한다를 얘기할 때 토지의 재고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이만큼 이제 영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모파손에 의해 가치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모를 전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거 임대료 수입과 그 다음에 가치 상승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걸 학문적으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영수성이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 수익이 있어야 땡겨와서 가치가 부여된다.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영속성이고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되고, 없어지지 않아서 가치 보존력도 우수할 거고,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쓰던 거를 거래할 수밖에 없다. 중고를 거래할 수밖에 없다. 재고시장이라고 해요.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 자, 같은 게 없이 다 개별적이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똑같은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완벽히 똑같은 토지는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대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물일값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일값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종류의 물건이에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일물일값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 그러면 택지가 가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면적 똑같고 이런 토지라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가 비슷한 지역에 있더라도 뭔가 개별적인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물일값 법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준화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같은 것끼리 묶는 거, 같은 것끼리 묶는 것을 이걸 표준화라 그래요. 근데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야. 어렵다. 조직화는 뭐냐면 어떤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같은 것끼리 묶는 것을 조직화라 그래요. 그러면 표준화가 안 되니까 조직화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은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 이 표준화 조직화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게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려워요.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안 나왔고 아마 35에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요. 자, 개별성과 정보라는 게 관련돼 있어요. 정보의 비공개성, 정보의 비대칭성, 개별성. 앞으로 1년 내내 계속 중요하다, 중요하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이해해서 자, 언뜻 공부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야, 개별성과 정보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개별성 때문에 정보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정보 수집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비공개되어 있어서 정보 수집이 어렵다. 그러면 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보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정보를 알려고 돈을 쓰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정보하려고 돈쓸때 정보 비용이라 그래요. 정보 비용이 크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가 수요자 공급자 간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거의 비슷한 토지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두 개가 있어요. 비슷해. 이 토지가 면적이 완전 똑같다고 해보죠. 면적은 똑같아. 얘가 3억에 거래했대요. 그러면 이 의뢰 땅도 3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무슨성? 개별성. 뭔가 다른 게 많을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찾아보니까 여긴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접해 있는데 여긴 도로가 아주 뭐 작은 도로 이렇게 이런 도로 하나 차 하나만 간당간당 지나가는 도로가 있대요. 자, 여기는 비옥한 토지인데 여기는 뭐 자갈 모래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농사 짓기 어려워. 여긴 평지인데 얘는 경사가 또 졌어. 그리고 여기는 뭐 여기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긴 나무가 없고 뭐 바위만 이렇게 뭐 많이 있대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개별성에 의해서 얘가 3억에 거래했다고 얘도 3억쯤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른 성질의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개별 요인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얘와 얘가 다른 요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런 무수히 많은 개별 요인들을 찾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별 요인들을 잘 판단해서 이 가치를 잘 판단하는 전문가가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거예요. 대충 얘가 3억이라고 얘도 3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토지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인 성질들이. 그럼 개별 요인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자, 이 무수히 많대요. 그러면 이 개별적인 요인을 알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가서 전문가가 봐야 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것이 없이 다 다르다. 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다. 이걸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찾아내기가 어렵다. 정보 수집이 어렵다. 이걸 다른 말로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를 아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 직접 가서 봐야 되고 등기부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30년 동안 뭔가를 했던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살려는 사람에게 불리한 성질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줄까 안 해 줄까? 안 해 줘요.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한쪽에 막 우리 수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네. 어찌됐거나. 자, 개별적인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이 개별적인 요인을 다 알아내기가 어렵다.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정보를 알려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수요자 공급자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보 얘기 나오면 무슨 성 나와야 돼요? 개별성 나와야 돼요. 중요해요. 정보 나오면 개별성. 특히 이 내용은 총론에서 안 나오고 시장론이나 정책론에서까지 따라다녀요. 얘가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개별성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죠. 나중에 이제 불완전 경쟁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뭔가를 외울 거예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개별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닐 녀석이에요. 정보 나오면 개별성. 이게 그냥 단어만 딱 보면 연관이 잘 안 돼요. 나름 계속 생각하면서 달라? 다른 요인이 무수히 많아? 알아내기가 어려워? 정보 알기가 어려워? 숨겨져 있다?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부부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결국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자, 부부 연계의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불가능하거나 불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성이면 뭐가 뭐한다? 뭐가 뭐한다? 부동성. 물리적 위치가 불변한다. 부중성 나오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영속성 나오면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된다. 개별성 나오면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자연적 특성 말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문적. 우리 많이 들었죠. 인문학 같은 얘기 들어봤잖아요. 인문학은 인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문화. 인문의 뜻은, 인문은 인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문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환경, 습관, 이런 태도, 양식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은 뭐냐면 토지를 사람이 오랫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새롭게 나타나는 성질을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토지의 후천적인 특성을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은 이거 아까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랬고,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성질들도 나올 수 있네. 나중에 나오게 된 성질을 인문적 특성이라 그러고, 얘는 일단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병합분할 가능성, 고가성 등등이 있는데, 우리 시험문제 나오는 건 이 두 개, 용도 다양성과 위치의 가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들은 인문적 특성이라고 나오면 얘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물리적 성질은 변할 수가 없다 그랬죠. 얘는 물리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경제적 성질이 변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자연적 특성 나오면 물리적 성질이 나와야 되고, 인문적 특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경제적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얘가 나오면 변할 수가 있다, 물리적 나오면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최근 32회, 33회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보죠. 용도의 다양성. 말 그대로 용도는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용도가 뭐예요? 토지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 방법을 용도. 토지는 한 가지 용도, 이용으로만 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건물 지어도 주택 지을 수 있고 상가 지을 수 있고 공장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다가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이용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용도는 다양하다. 하나의 용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는 다양하다. 이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저는 보죠. 자,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우리 배웠던 거 토지가 두 개가 있었어. 뭐? 후보지와 이행지가 용도를 바꾸는 거죠.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고 택지에서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용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란 말은 당연히 이 말 나오면 탁 떠올려드는 말은 뭐냐면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전환할 수 있다를 얘기해요.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전환할 수 있어요. 용도를 전환하면 이용 방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얘는 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를 바꿔서 경제적 공급, 이걸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매립지 간섭지 있죠? 바다 아래 땅이 있잖아요. 얘를 물을 막아가지고 택지로 쓸 수 있어요.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땅이 만들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없는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을 막아서 쓸 수 없었던 용도를 쓸 수, 건물용이나 농경지로 쓸 수 있는 토지로 바꾼 거예요.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린 거지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땅을 늘리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산지기관 같은 게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건물 짓기도 어려워요. 근데 얘를 개간해가지고 건물 짓는 땅으로도 바꿀 수 있고 농사 짓는 땅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양은 늘릴 수 있어요? 택지양은 늘릴 수 있어? 택지양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있어. 용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농지양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건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썼던 용도, 이용하지 못했던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늘릴 수가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뭘 통해서? 용도를 바꿔서. 용도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용도가 한 가지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바꾸어서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 같은 말이라 그래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조성지, 매립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얘는 부증성의 예외로 땅을 만든 거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매립지는 부증성의 예외로 땅을 만든 거다. 틀린 얘기죠? 땅을 만든 게 아니죠. 부증성의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부증성과 아무 관련이 없고 원래 물이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꾼 거예요. 뭐의 예예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의 예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 용도 전환 가능해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건 이거죠. 자, 부증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적 특성이니까 물리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앞에서 배웠던 얘기인데 여기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 나오면 여기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우리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인데 땅을 만들 수 없어서 귀한 땅이니까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증성이라고 배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최가 있잖아. 최. 가장 좋은 이용이죠. 최상급이라는 거죠. 용도가 하나라면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용도가 한 가지면 그 용도 이용하는 거지 가장 좋은 이용이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만들지 못해서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지. 근데 인문적 성질의 성질도 하나가 관련돼 있어요. 용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위치의 가변성.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이때 위치는 물리적 위치일까요? 경제적 위치일까요? 경제적 위치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까 배웠던 거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무슨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위치의 가변성으로 주로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외부 환경이 변할 수 있죠.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옆에 갑자기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무슨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경제적 위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옆에 좋은 생태공원이 들어섰어. 그럼 이 토지 가면 비싸지겠죠.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이건 경제적 위치가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위치가 변할 수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때 외부 효과 주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변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변하는 것을 경제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외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나오면 틀리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용도의 다양성. 자, 병합분할 가능성. 토지는 합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더라. 토지의 병합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큰 토지가 있을 때 이런 큰 토지 이용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쪼개면 작은 토지 이용에 여러 가지가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쪼개져 있는 걸 다시 또 합치면 큰 토지 이용도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다양해지는 것을 좀 도와주는 역할하는 것이 토지를 합치거나 쪼갤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 지문이죠. 자, 용도의 다양성으로 뭘 할 수 있다?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연적 특성 배운 건 움직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위치,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죄송해요. 부중성으로 눈에 보이는 토지양을 늘리지 못한다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릴 수 있는 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자, 부동성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위치 가변성으로 주변 환경이 인근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죠. 용도의 다양성과 위치의 가변성 나오면 경제적인 뭔가 성질,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 가변적이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에서 매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내용. 토지 분류와 토지의 특성.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두 문제 풀어보죠. 자, 문제 풀 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시켜서 맞다 틀리다가 해석될 수 있어야 되고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해놓고 복습해야 돼요. 가능한 그리고 또 집에 가서 하려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잠깐 투자해서 3분, 5분 투자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니까 이때 가능한 학원 나왔으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요. 쟤는 무슨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라 이렇게 욕하지 말고 자가 하는 건 집에서 공부할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자, 보죠. 자,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은 좀 옳은 거. 자,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한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성? 부동성이죠.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가 나와야 되고. 자,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며 라고 한대요. 먼 미래까지 두고서 개발 관리해야 돼. 부동산 활동 해야 돼. 자, 토르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없어지지 않는다죠. 무슨 성? 영속성 나와야 되고.
자, 지대를 발생한다. 발생이 뭐예요? 발생.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진다. 발생, 커진다. 토지 임대료가 비싸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 만들지 못해서 귀하니까 토지 가격과 토지 임대료가 비싸진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무슨 성? 부증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출제자가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게 이거예요. 부동성과 부증성. 단어 하나, 가운데 단어 하나만 다르니까 이걸 많이 소개내고. 4번에 보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완전한 대체, 바꿔치기 할 수가 없다. 같은 게 없으니까 무슨 성? 개별성 나와야 되고. 자, 5번 나왔네요. 용도의 다양성 나왔어요. 이건 자연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죠. 인문적 특성이니까 뒤에 나와야 되는 건, 자, 이용 전환이라고 나왔네요. 이용이 뭐예요? 용도예요. 용도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한다. 이걸 소개하려고 출제자는 이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용 전환, 용도를 바꿔서. 그러면 쓸 수 있는 토지장을 늘릴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물리적 나와야 돼요? 경제적 나와야 돼요? 경제적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도 되고, 또 뭐라고 나와도 된다? 용도적 공급이라고 나와도 돼요. 이렇게 나오면 또 너무 쉬워 보이니까 출제자는 경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얘가 나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에 의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얘가 5번이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수요의 경쟁에 의해서 수요자가 서로 찾으려고 경쟁한대요.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서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부증성 맞죠?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표준화시키기 어렵고라고 나왔어요. 표준화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같은 거가 없더라. 개별성이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표준화가 어렵고. 조직화다, 비조직화다. 비조직화, 비자가 들어가야 돼요. 조직을 만들기가 어렵다.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조직화 만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국지화.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다? 지역화. 이 말의 뜻은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른 것은 토지를 옮겨 다닐 수가 없어서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역화, 국지화는 부동성. 그리고 임장활동 나왔어요. 즉, 임장활동은 대물활동이에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이라는 물건, 토지를,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암기코드 한번 본다라면 이것 관련된 암기코드 뭐가 있었어요? 외부, 지역의 부인, 외부 지역 부인이 있었죠.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부동성, 인접성 이렇게 관련돼 있다요. 출제자가 토지의 특성에서 보너스 하나 그냥 줄게, 그냥 딱 보자마자 답 줄게 라고 할 때 많이 내는 게 이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자, 영속성. 자, 없어지지 않아서 비소모성이라고 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맞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부부연계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사실 영속성이에요. 근데 답으로 워낙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영속성이 좀 적게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얘는 뭘 얘기한다? 소득이득.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외워야 돼요. 임대료 수입. 자본이득은 가치 상승분을 얘기한다. 자, 얘를 다른 말로 처분 이익이라고도 하고, 얘를 다른 말로 사용 이익이라고도 하죠. 외워놔야 돼요. 이런 건 학개론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용어니까. 자, 5번에 보니까 영속성이라고 나왔고, 감가상각 나왔는데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 감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마모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필요해요? 배제돼요? 배제되는 근거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31회와 32회 시험에서 이렇게 필요성이 들어가서 많이들 실수했어요. 감가상각만 보고 그냥 외웠던 사람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감가상각은 영속성이지, 감가상각은 영속성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답이 없네 하면서 고민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되는 근거, 적용시키지 못하는 근거라고 나와야 돼요.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그래요. 간단히 암기만으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들이 등장하니까 틀린 건 5번이 틀렸고. 자,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이건 꼭 복습하셔야 돼요. 설명 들었을 때 그런 것 같아. 제가 가장 쉬운 설명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려고 준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것 같은 착각은 있을 거예요. 착각이에요. 야, 알아들었어. 내가 다 알겠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날 가면 또 싹 사라져요. 앞뒤가 뭐 원인 결과 싹 사라지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쭉 읽어보면서 이 단어의 뜻이 뭐였지 뭐였지 이렇게 연결되지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암기 한번 해보고 문제까지 꼭 풀어보시도록 복습하셔야 된다. 쉬었다가 보죠.